차준환 선수 시작부터 빙판 위를 힘차게 가로지릅니다. 점프도 한번 볼까요? 와, 4회전 점프를 아주 멋지게 성공해냈네요. 그런데 트리플 악셀에선 회전수가 부족했습니다. 차준환 선수는 이 실수가 아쉬웠지만 끝까지 버티려 했다고 말했는데요. 깔끔한 스핀으로 유려하게 연기를 풀어냈습니다. 그 결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는데요.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주 근사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물론 힘든 순간도 너무 많지만 잠시 쉬기도 하고 마음적으로 좀 숨 쉬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좀 계속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